가수가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하면 팬들도 바빠집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시간에 정신 출발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저기 패스는 생각 들떠요. 그거를 동시에 해야 뭐 그게 점수가 합산이 많이 되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가수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도록 곡을 정해 24시간 집중 스트리밍하는 것. 줄여서 스밍 총공이라고 하는데요. 팬덤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은 싫어하면서 음원 플랫폼 대부분 1시간에 10번을 틀어도 한 번으로 집계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곡 중심으로 목록을 만들고 일제히 재생해 순위를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음원 차트 최상위권은 어떨까? 한 가수의 곡으로 줄이 세워져 있습니다. 20위 안에 한 가수의 노래가 무려 14곡이나 됩니다.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차트 줄 세우기는 이른바 팬덤의 화력으로 결정된다고 음원 유통사 관계자는 말합니다. 아이돌하고 임영웅은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멜론 차트 만약에 한 달 동안 20위권 안에 들면 보통 1억 정도 발생해요. 임영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탑백에 거의 20몇 곡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억은 가져가요. 음원만. 대부분의 음원 플랫폼은 곡별로 재생 횟수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해 줍니다. 음원 수익의 약 6.25%가 가수에게 돌아갑니다. 음원 순위는 흥행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100위권에 들어가기 위해 음원 제작자들은 치열한 쟁탈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트 100위에 있는 곡들을 살펴보던 업계 관계자. 지금 또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이고. 바이럴이에요. 또 바이럴. 바이럴이고. 바이럴이고. 바이럴 마케팅은 구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SNS 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요. 신곡을 추천한 평범한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한 기획하에 만들어진 홍보 콘텐츠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스타일의 바이럴을 하냐? 2주 전부터 신곡 쩐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 기간이라고 해요. 10대, 20대에 맞게 돈을 집행해요. 그럼 걸리는 게 있죠. 사람들이 클릭을 했다는 거죠? 네. 10개, 20개 광고를 태우다 보면 반응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발매일에 집중적으로 한 5천에서 1억을 씁니다. 그럼 차트에 들어가, 진짜로. 92위, 72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차트 100위 내에 한 달간 요주되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게 음원 수익을 나눠주는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럴 업체가 양산형 발라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이럴 업자들이 코치를 해요.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오면 잘 될 거야 라고 코치를 해줍니다. 시작하자마자 노래 사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노래가 전주 없이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1분 안에 다 보여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와라. 그렇게 프로듀서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노래를 바꾸죠. 양산형 발라드들이 계속 발행을 하는 전부 다 기존의 발라드 짝짓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하는 곡들로 다 만들어서 계속 추구장창.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작해 음원 제작으로 사업을 확장한 A사. 그런데 A사에서 제작한 드라마 OST 한 곡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나의 아저씨가 제 인생 드라마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만 한 20번 정도 봤기 때문에 그 노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어린 날이라는 곡과 비교를 하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의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이태원 클라스부터 시그널 그리고 나의 아저씨까지 유명 드라마의 삽입곡들을 만들어온 작곡가 박성일 음악감독. 드라마 나의 아저씨 대본을 직접 읽고 주인공 캐릭터를 분석하며 오래 고민한 끝에 주제곡 어른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캐릭터가 어둡지만 사실은 밝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친구고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희망의 빛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앞부분에 여기서 희망의 빛을 줬다면 뒷부분은 여전히 현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지 않는 코드예요. 코드워기. 일반적인 삶을 사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표현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을 한 거고. 어른은 일반적이지 않은 코드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후렴 부분을 비교해보면 A사가 제작한 곡과 코드 진행이 같습니다. 널리 쓰이는 4마디나 8마디가 아닌 9마디인 것도 같습니다. 때문에 A사가 제작한 곡의 반주에 어른 노래를 얹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코드도 같아질 수 있고요. 당연히 마디수나 뭐 제가 선택했던 장치들이 온전히 제가 뭐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연이 겹쳐서 모든 게 동일하고 100%에 가까운 코드워크와 이 마디수와 이런 DNA들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건 의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사 관계자가 작곡가에게 참고 자료로 어른의 음원을 링크에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크게 두 개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의거성이고 하나는 실질적 유사성인데 의거성은 지금 어린 날 곡을 쓰면서 이 곡 과 레퍼런스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리딩 문자가 나왔습니다.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음악과 동일 유사한 후행 음악이 만들어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사가 제작한 곡을 사용했던 드라마 관계자는 즉시 사과했고 해당 곡의 음원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담당 작곡가는 곡의 유사함을 시인했습니다. 참고자료 삼아 따라가려다 똑같아진 것 같다며 박 감독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른을 참고해 곡을 만들라고 한 A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유불문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일단 사과를 드린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본인은 정말 뭐 부럽지 않게 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다. 뭐 이러길래 그분의 이제 변호 대리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는 저작 인적권자잖아요. 작곡가들이 곡을 수급해오면 그걸 가지고 발매를 하는 거니까 네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성일 감독은 작곡가와 A사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드라마 OST를 하나의 매출 상품으로만 보는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꾸 뭔가 사업자들의 논리대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사업자들이 이거와 동일한 음악을 만들어와. 그러면 힘이 없는 음악가들은 그 사업자들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사업자들이 요구한 지점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음반 산업은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음반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를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음반 산업이 성장한 원동력은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플랫폼에 접속해서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음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음원을 만든 작곡가와 작사가가 받는 저작권료, 그리고 제작사가 받는 저작 인접권료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원 권리는 사고팔 수 있는데요. 주식처럼 음원 저작권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한 플랫폼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투자, 요즘 어디에 하세요? 음악 저작권 투자, 이젠 시작하셔야죠. 매달 저작권료가 내 손에. 시세 차익으로 추가 수익까지.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원 투자를 통한 선순환으로 창작자를 위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뮤직카우의 정연경 대표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자금 조달의 창구가 아니고요. 어떤 음악을 소장을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소통의 장까지 확산되는 어떤 공유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거래 규모 약 4천억 원. 가입자 수는 1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병주 씨는 2년 전 광고를 보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달리 얘는 망할 확률은 없는 거예요. 음악 조각 투자라는 게 어떤 점이 센세이션하냐면 음악을 조각 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 간에 서로 그 조각을 사고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덩치가 크면 사고팔기 쉽지 않잖아요. 뮤직하우는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사온 뒤에 지분을 쪼개 판매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서로 간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는 곡은 약 1,200개인데요. 뮤직하우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데는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이 있었습니다. 이병주 씨는 역주행이 되기 전 롤린의 지분을 샀습니다. 2만 4천 원짜리가 갑자기 6만 2천 원이 되는 거예요. 두 배도 아니고 세 배 가까이 올랐어요. 와, 이게 뭐지? 와, 물개박스를 치면서 24줄 다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롤린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갑자기 멜론 차트 1위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제가 절대 6만 몇천 원에 안 팔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20만 원을 찍고 30만 원을 찍으면서 와, 미쳤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롤린이라는 노래는 130만 원까지 찍어요. 찍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높이 있던 저작권료만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130만 원, 100만 원, 8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꼭지에 사게 된 거예요. 변동성이 큰 겁니다. 이병주 씨가 투자한 금액은 1억 8천만 원 정도인데요. 저작권료 수입은 연간 약 10%. 지난달 하반기엔 저작권료로 매달 1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실제 유저들이 받는 수익 평균이 약 7% 수준입니다. 수익률이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215만 원을 들여 유명 아이돌 가수의 신곡 세 곡의 지분을 80여 개 샀는데요. 구매 직후엔 저작권료 수익률이 10% 넘게 나왔습니다.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약 2만 5천 원. 그런데 점점 저작권료도 떨어져서 여기 현재 가장 최근에 받으신 저작권료가 424원. 2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원 시세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총 마이너스 74.8%. 현재는 한 56만 원 정도의 이제 원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금의 25%만 남은 상황. 사려는 사람이 적어서 팔 수도 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모두 다 합쳐야 18명인데 제가 가진 69곡을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요거 제가 18곡 다 팔아버리면은 시세가 0이 돼버리겠죠. 다 팔면은 자기로 인해서 가격이 무너지는데 일부를 팔자고 나머지 대부분을 가격을 0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다면 현직 작곡가는 뮤직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인 거죠. 사실. 그리고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작권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권리인데 그 특별히 뭐 역주행을 한다던가 다시 그곡이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점점 듣는 횟수는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홍보하고 파는 게 맞는 건가 이제 저작권이라는 그 권리 자체가 쪼개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인지 솔직히 납득이 안 되고 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광고 문구처럼 음악 저작권이 쪼개서 거래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상담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사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었거든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저작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한테 나눠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글씨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 적혀 있습니다.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재산 개념을 만드는 거였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재산 보장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거죠. 뮤직하우가 청산을 한다든가 도산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청구 참여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법적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투자했던 금액이 날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작권 참여 청구권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여 청구.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었어요. 저 인지 못했어요. 저작권료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그거 잘못된 거고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금융당국이 뮤직하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뮤직하우가 망할 경우 저작권이 투자자가 아니라 원저작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지분 쪼개기 투자를 앞으로는 펀드처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뮤직하우도 증권으로 분류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뮤직하우의 상품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인가받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해온 셈입니다.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발행을 해놓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했거든요. 그거는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한 사람이 2차 시장을 만들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자기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플랫폼에서. 그건 이상하잖아요. 발행 가격 조작이나 거래 가격 조작이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거든요. 막 자기들끼리 사적 공간에서 사적 거래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증권사를 판단하니까 투자계약 증권으로 본 거예요. 그러려면 인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지금 규정대로 하면 영업 정지 때려야 돼요. 불법 거래니까. 금융당국은 뮤직하우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요.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뮤직하우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되며 제도권에 편입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선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저는 대형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돈 되는 사업, 신규 신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조각 투자가 아직 초기 시장이며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며 손실 가능성은 투자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각 내 파는 게 무슨 혁신이냐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뮤직하우는 이제 곧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뮤직하우는 서면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산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인 저작권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저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구조로 바꿨다는 건데요.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만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뮤직하우처럼 음원 저작권을 새로운 투자처로 보고 사업에 나선 기업이 늘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음원 저작권은 물론 저작 인접권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원 권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저작권으로 공개할까? 외제차, 풀옵션. 달에. 달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달에. 뭐 수리아부터 해가지고 저작권이 얼만데? 엄청나 이 사람. 살다가도 하지 않으셨나? 그럼. 네. 상당히 기천씩 들어와.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받는 게 5억 이상이야. 노래방이나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음원이 사용되면 작곡가와 작사가는 저작권료를 받게 됩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SNS와 OTT 같은 매체도 생겨나면서 지난해 음원 저작권료 규모는 약 3,5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음원 저작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 상황. 그런데 음원 권리를 사들이는 기업의 투자 대상은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음원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박효신, 또 김현식, 김광석, 윤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랜 시간을 그 버텨내고 또 안정권에 접어든 음원들의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수익은 때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지 이런 음원이 쓰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시키는 채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보유한 곡들을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회자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고 캐시플로우,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일종의 자산이 된다라는 게 저희의 받아서? 맞습니다.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도 음원 판권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는 2018년 영국에서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 힙노시스 송스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는데요. 힙노시스 송스는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 스테디셀러 6만 5천 곡 이상의 저작권을 보유 중입니다. 런던 증시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의 사모 펀드 블랙스톤도 핑크 플로이드 저작권 인수에 나섰습니다. 국내외에서 옛 음원을 매입하는 이유는 뭘까? 조금 시간이 지난 음원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이 음원이 저작권료를 얼마 내겠구나라는 약간 예측 가능성이 신작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고 음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들과의 약간 차이점이 경기를 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퍼도 음악을 듣고 기뻐도 음악을 듣고 항상 듣고 방송이 여기에 불 붙였어요. 방송이 저마다 다 슈스케를 시작으로 나가수 뭐 K-POP 스타 미스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는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자 방송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신곡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진 노래 다 과거의 노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음원의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구 음원, 과거의 그 음원들이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음원들은 조금은 아시겠지만 획일화돼 있거든요. 2014년경 우리나라에 음원 권리에 투자하는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약 35년간 음반을 제작해온 윤등용 대표도 당시 음원 권리를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여기에 남아 있는 거고 주로 이제 베이복스나 그 뭐 은혜가 이때 이렇게 어렸는데 네. 인기 그룹 베이비복스를 탄생시켰던 윤등용 대표 20년 전 손수 붙였던 신문 스크랩북을 지금도 보관 중입니다. 이 곡을 받으려고 김창완 씨를 한 10번 정도 찾아갔었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또 이 곡이 잘 돼가지고 김창완 씨도 좋아하고 이 이후로 이제 또 쭉 곡을 줍니다. 김창완 씨. 영세한 제작사 대표로 베이비복스의 히트곡을 내기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목숨 걸고 만들어낸 음악들이에요. 이게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여의도를 향합니다. KBS 갔다, MBC 갔다, SBS 갔다, 예능 쪽이나 라디오 쪽에 홍보를 해가면서 그 곡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 대표는 인기 댄스 그룹만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라드와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원을 제작하며 자금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꿈처럼 신나는 일이. 그때 당시에 한 앨범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압구정 쪽에 있는 이런 데들이 한 2억 7, 8천 정도면 아파트를 살 정도였어요. 32평짜리. 그러니까 매 앨범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제가 만드는 앨범이 50타이틀이라고 그러면 제작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죠. 저도 제가 사는 집 팔아가지고 또 댄 적도 있고 시골에 아버지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땅도 팔아가지고 여기다 댄 적도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씩 남겨놓는 집. 여기에 괴롭. 2015년 걸그룹 음반을 제작하며 목돈이 급했던 윤 대표에게 솔깃한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9년을 정확하게 하면서 네 구음원을 우리한테 맡겨주면은 네가 만드는 앞으로 만드는 모든 음악에 투자하겠다. 신규 앨범을 만드는데 몇 억씩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양도양수하면은 신규 투자에 우린 대기업이니까 지원하겠다 계속. 이거만큼 좋은 옵션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음악을 만들고 싶고 히트를 내고 싶기 때문에 팔아먹을 거고 다 잡혀먹을 것도 이제는 없거든요 다들. 그래서 쉽게 그 우리들의 그 약점을 그 파고들었던 것 같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 인접권을 가집니다. 음반 발매부터 70년간 보호되는 권리인데요. 음원 스트리밍으로 얻는 수익의 약 48.25%가 저작 인접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윤 대표는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료로 1년에 8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요. 5년간 저작 인접권을 담보로 총 3억 원을 주기로 K사 대표가 약속했다는 겁니다. 완전 양도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3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큰 돈 필요 없다 나는. 이 앨범 홍보하고 제작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3억을 요구한 거지. 이사회에서 5년 한시적인 계약에 그 3억은 너무 무리한 금액이라고 편의상 3억을 형님 그 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데 그 양도 양수 2억, 그다음에 신규 투자 1억 이렇게 계약서를 편의상 나눌게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메일로 계약서 두 개를 보낸 K사는 이상하게도 투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2억 원을 보낸 뒤 간간 무소식. 1억 빨리 안 넣느냐 이거 라고 했더니 바로 처리할게요 라고 이제 신규 투자 쪽에는.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그때부터 사기였던 거죠. 넘겨주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윤 대표의 음원 4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접권이 K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K사는 약속한 투자금 1억 원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이사 대표는 투자를 빌미로 음원권을 먼저 양도시킨 불공정한 거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제 잘못이고 다행히 할 거예요. 이거 원래 3억이었고 이게 하겠다니까요. 음원 걸리면 확채 가고 성급금 투자 안 해주고 뭐 성급 투자 이런 거는 회수 안 되고
불확실한 거니까 줄듯 말듯 하게끔 해놓고. K사는 대기업 L그룹의 자회사로 L그룹 회장이 94.4%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대기업 자회사의 투자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K사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 내부 사정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목표를 정해준 게 500억 원어치만 모아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놀고 먹으면 돼요. 이 권리 사업이 그런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거 사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누군가 노래를 들으니 이런 사이트가 다 돈을 징수해다가 입금해 주잖아. 수수료 떼고. 얼마나 편해. 그러면 사람도 적게 들어가, 부대 비용도 안 들어가, 장소 필요도 없어. 무형자산이니까 뭐 보관할 것도 없고 창고도 필요 없어.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권리 사업이. 취재 도중 K사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음반 제작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시트란 가수들이 한 13명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곡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60곡 정도 주옥 같은 정말 뭐 거 그다음에 이 그때 당시 제가 한 달에 많이 나올 때 1,500, 2,000도 나오고 덜 나올 때는 1,0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90년대를 풍미한 네. 히트곡들을 제작했고 100만 장 넘게 팔린 앨범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작 인적권료는 연간 1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500여 곡에 대한 저작 인적권을 4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K사. 투자금 8억 원 이상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25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선배들한테 또 다른 선배들이 저때 코치를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8억에서 10억은 또 뭐 음원 계속 투자할 수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음원을 넘기게 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사업만 음원을 넘겨라 그러면 죽어도 안 넘기죠. 그거는. 그러면 받으신 금액은 총 얼마세요? 6억이요. K사가 약속한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새 음반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윤 대표와 비슷합니다. 진짜 돈을 몇 억을 빌려 쓰고 그래도 영수증 하나 없이 그런 서로 그런 신뢰와 정으로 하는 그런 매니저먼트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은 그때 당시는 구두도 약속이란 말이에요. 옛날 우리 제작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계약서 이런 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늘 여의도에서 만나잖아요. 맨날. 가수 내일 보내? 출연료 얼마야? 150만 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보냈잖아요. 늘. 매일 보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떠나 도망가 봐야 또 만나니까 이 바닥에서. 그래서 옛날 제작자들이 이렇게 쉽게 당한 게 다 옛날 제작자들이 당한 게. K사에게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는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제작자들을 K사에 소개해 준 건 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 선배들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다 넘겨? 네, 넘겨라. 준 거예요? 응, 넘겨라. 그리고 보상을 받아라. 응? 돈도 돈이고 앞으로 사업 계속할 거 아니냐. 너는 히트를 많이 내니까 돈 받아서 또 내면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또 후끄덕 한 거죠. 그런 어떤 절 예도 없었고. 네, 그리고 또 선배가 껴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주겠지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 음반산업협회 회장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최초에 소개시켜주신 분. 네, 최초에 저를 소개시켜준 분인 선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이 뒤에 있으니 뒷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러고 쫓아가면은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애 착한 애라고. 근데 그렇게 뒤에 연관이 있다는 건 내가 꿈에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놀랍게도 선배들은 K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두 선배는 K사 고문이었고 K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고문이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그 후에 예. 회장 끝나고서 네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고문도 아니었고 그냥 카운셀링이지. 예, 과도 고문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윤동룡 허그가 한참 지난 건데. 아니 근데 윤동룡 얘기 들어보면은 억울한 게 좀 있더라고요. 네네. 뭐 관련된 건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법인카드까지 사용하신 걸로 저희가 좀 나오더라고요. 내가요? 예예. 예. 법인카드요? 네네. 법인카드를 받았었는 내가? K사가 업계에서 선후배 간의 신뢰관계를 알고 선배들을 포섭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누군데요? 이런 걸 하는데요? 만나시죠? 라고 하는 거는 의심부터 하고 가요. 근데 자기 아는 선배나 지인이나 원로들이 그냥 형이 했으면 너도 믿고 해. 이러면 진짜 다 따라서 해요, 그냥. 그러면 그때 당시 원로들 지금 그렇게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대거 넘어와요. K사 대표는 음원 저작권도 사들였습니다. 유명 작곡가 겸 프로듀서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K사 대표는 제작자들에게 한 것처럼 투자 얘기를 하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저작권자는 은행에 가도 아무리 저작권이 많이 나오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로자로 인정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가 거의 10% 정도 돼요. 같은 경우는 그런 작가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예요.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 투자해주겠다. 아니면 너 개인적으로 또 바로 투자해주겠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이 문서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은 게 가장 큰 문제고 이라고 작사가 하시는 그 형도 인감도장 위조됐었고 또 인감도장 위조 또 인감도장 위조됐다고 확인했고 형도 인감도장 위조된 거 다 확인했고 네. 우리는 오랜 설득 끝에 K사에서 촬영된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K사에 있던 금고입니다. 그 안에 도장이 보입니다. 금고 안에 있는 수십 개의 도장들 모두 작곡가와 작사가들 몰래 위조된 도장이라고 합니다. 어, 제 거. 그러니까 저 도장이 다 인감 저거잖아요. 위조한 도장. 저희는 아예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만 좀 특이하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위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끄트머리가 이어져 있는 것과 안 이어져 있는 것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냈죠. K사 대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작곡가는 말합니다. 산업은행에 가서 양도양수를 받아왔으니 이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작성을 다 안 해주니까 이 계약서의 날인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조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으로 우리 걸 산 거예요. 해당 은행도 의혹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측은 2018년경 작곡가들이 도장이 위조됐다는 주장을 해서 처음 인지를 했고 해당 대출은 K사로부터 전액 조기 상환받은 것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수사 결과로 사문서를 위조한 게 맞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게 맞다라고 밝혀진다면 아마 위조 사문서죄와 별도로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K사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 K사 대표와 연락을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다고요? MBC에서 나왔는데. 안돼요. 근데 방금 혹시 통화하셨을 때 뭐 따로 말씀하신 게 없을까요? 네. 그냥 할 말 없고. 할 말 없고. 네. 그런데 방송 전날 K사 대표가 제작진에게 연락해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들에 도장이 찍혀진 거고요. 목도장 형태로 상대 측이 전혀
잘못된 것도 없고 이거 계약과 관련해서 첫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K사 대표에게 투자 약속을 지키라고 찾아가 항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제작자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고 또 그런 아주 귀중한 평생 일궈온 거를 너가 이렇게 감언이설로 가져가면 되냐. 돌려달라. 돈 다 대줄 테니까 거기 들어간 거. 돌려주지 않으면 투자를 계속 해줘라. 내가 그렇게 해서 가져간 거 아니냐. L그룹은 자회사인 K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갑자기 잘리면서 사장이 바뀝니다. 사장이 바뀌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대표들이에요, 전부 다. 이쪽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럼 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을 안 줬는지. 위에 보고해보고 결과 내보고 1억 약속을 안 지켰으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얘하고 절충하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낼 때쯤 되면 또 바뀌고 이게 4명째 바뀝니다. 불공정 계약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자 2021년 음반 제작자 협회 두 곳은 K사에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021년 4월 L그룹은 자회사인 K사를 약 500억 원에 팔았습니다. K사가 사들였던 만 곡의 음원들은 통째로 B사에 넘어갔습니다. 계약 다 해서 200억 나간 거예요. 지금요 이게 85% 수익을 다 빼요. 일단 저작권, 인적권료로 들어왔으니까. 계속? 네,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계속 찍혔으니까. 꽤 많이 정말 들어왔네요. 그럼 싸게 샀으니까 되게 싸게 산 거예요. K사가 음원 권리 매입에 쓴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는 주장. 대기업은 그걸 모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들은 500억 딱 뒤로 챙기고 제가 그 소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제 자체가 용서가 안 돼요. 전 K사 대표는 다른 법인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L그룹은 자회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통해 음원 권리를 양도 양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윤등용 대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른 소송들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계약서를 쓰지 않아 법적 대응도 여의치 않은 제작자는 500여 곡의 저작 인접권을 되찾으려 B사를 찾아갔습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야, 니네가 샀지만 이건 내 거니까 돈 달라. 돈 돌려줄 테니까 달라. 근데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하죠? 뭐 자기 아들하고 관계가 없대요. 자기들은 그걸 산 거니까. 그렇게 딱 저걸 하더라고요. 걔네들 그 음원 그 리스트에 가장 핵심의 음원이에요, 제 게. 네, 그러니까 내 걸 못 빼주는 수도 있어요. B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K사를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 B사의 임직원을 포함한 관계자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가장 원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레코딩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보관용으로 베타테이프 그 DAT 테이프에 다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게 마스터고. 윤 대표가 힘들게 제작했던 400여 곡은 이제 다른 회사의 소유가 돼 있습니다. 5년간 한시적으로 넘기는 조건이었지만 다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려받으려면 빌린 돈에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도장이 없어 소송에서도 진 상황.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들은 정작 이 한 곡의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남의 컨텐츠를 갖다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냥 1억, 2억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값어치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에요, 이거는. 음원 저작권 사업 초기에 전례가 없던 상황에서 헐값에 자신의 권리를 넘겼다는 제작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호소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음원 저작권은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금융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우량한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곡을 탄생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작곡가와 작사가, 제작자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랍니다.